중도는 아주 쉽게 실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간단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좋은 걸 취하려고 하는 걸 했고 싫은 걸 거부하려는 걸 했어요. 하던 것만 안 하면 되죠.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래에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뭔가 하려고 하면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금은 안 됐는데 앞으로 해야 된다. 둘로 나뉜 거잖아요. 둘로 나뉜 거예요. 그건 불이법이 아닙니다. 지금 100% 드러나 있는 게 법이지 앞으로 내가 몇 년 뒤에면 깨닫겠지, 부자가 되겠지, 그게 법일 수 있을까요? 둘로 나눈 건데 내가 저리로 가야 한다면 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목표를 정해 놓고 내가 이걸 취해야 돼 아니면 이걸 버려야 돼 하는 목표를 정해 놓고 그리로 가려고 하고 그걸 갔을 때 행복에 도달했다라고 느끼면 그건 지금 있는 게 아니죠. 노력이 필요하죠. 반드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수단이 필요해요. 그건 지금 없는 거예요.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거,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허상 속에, 생각 속에는 어느 걸 더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취사 간택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 머릿속엔. 근데 허상이죠. 왜?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분별이라고 하고 분별은 전부 다 그 분별 뒤쪽에 망상이라고 붙여요. 분별 망상, 아르마리, 허망 분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허망 분별을 쫓아가며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취사간택하려고 했죠.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해. 그런데 이건 다 분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을 딱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로 돌아와요. 지금 여기 눈앞에 진실로. 언제나 진실은 생각 속에 없어요. 과거나 미래의 진실은 없습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나중에 깨닫겠다? 그건 전형적인 불이법이 아니죠. 중도가 아니죠. 지금 수행해서 나중에 깨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방편은 그렇게 쓸 수 있죠. 방편은. 근데 그게 방편인 줄 알아야 하는 안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 속에서는 취하려거나 버리려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했어야 돼요. 막 긴장을 하고 열심히 애써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할 일이 없어요. 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던 걸 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죠. 할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있는 이대로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지금 있는 이대로가 눈앞에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데 지금 이 초라한 나, 이 능력 없는 나, 돈 없는 나, 몸도 아픈 나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나를 원하지 않아요. 더 건강한 나, 더 돈도 더 많이 번 나, 좀 더 예뻐진 나, 남들의 인기를 받는 나, 남들의 칭찬을 받는 나, 찬사를 받는 나로 나를 내 머릿속에서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그럴 때는 지금 괴로운 이유가 나는 지금 이렇게 초라한 나니까 내 머릿속에 내가 꿈꾸는 저 훌륭한 나로 아직 안 갔으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이 생각, 이리로 가야 되라는 그 생각, 내가 추구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범이에요. 그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그렇다고 이것이 완전히 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집착 없이 다 하는 겁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해서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스님 말씀 들으니까 추구하는 것도 없고 내가 거부하는 것도,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좀 바꾸려고 하고 좋은 건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 에너지와 열정이 있어야 인생을 뭔가 열심히 살아서 삶이 변화가 되고 세상도 바뀌는 거지. 스님처럼 그렇게 살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보같이 살란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훨씬 더 열정적이 되고 훨씬 더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쉽게 말해 법계의 힘이, 힘을 내가 가져다 쓸 수 있게 된다니까요. 왜? 내 생각이 원동력이 돼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별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 없이 하는 사람이 진짜 강력하게 하죠.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집착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없어요. 그냥 저질릅니다. 마음 나면 그냥 저질러서 해요. 근데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뿐 아니라 어떤 영감, 직감 같은 것들이 막 강력하게 솟아올라요.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나왔는지 모를 정도에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 할 정도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사라진 가운데 이 그 무아지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든 누구든 그곳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요, 내가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완전 무아지경이 돼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할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 인터뷰 내용들을 많이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축구선수 펠레인가? 축구선수가 펠레가 엄청난 실력을 발휘했던 경기가 하나 있었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도의 실력을 발휘했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더니 어느 순간 경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진 것 같이 내가 축구를 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내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것 같더라. 운동장 전체가 한눈에 보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너무나도 열렬하게 뛰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런 무아지경이 같으면 하루 종일 90분 축구가 아니라 하루 종일 뛰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없는 것 같았다. 어떤 카레에서 최고의 카레에서도 카레에서 경기 나갔다가 최고의 경기를 했던 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아지경을 내가 사라질 때 오히려 집착은 내려놨는데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집착은 내려놨는데 불구하고 더 큰 나에게서 오는 힘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아 내가 사라지는 데서 오는 진정한 우리가 불성이라고 말하는 진정한 법의 자리에서 내가 법과 하나 된 자리에서 드러나는 본연의 능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력해져요. 힘은 빠졌는데 더 강력해져요. 힘 쓴다고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럼 힘 써서 1cm만 키를 키워보세요. 됩니까? 안 돼요. 힘써서 1조 한번 벌어보시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자기는 1000조를 버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그러길래 말씀드려봤습니다. 돈 다 벌고 싶죠. 애쓴다고 벌어집니까? 저 친구 보면 애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노력하는 나는 안 되는데 저 친구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부자가 돼요. 애쓴다고 무조건 다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애쓰지 않는다고 되는 것 더 아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길 이게 바로 중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쉬게 됐을 때 마음을 내려놓게 됐을 때 중도를 실천했을 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지 않을까요?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일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도 내려놓고 오른쪽도 내려놨어요. 취하는 것도 내려놓고 취하지도 않고 밀쳐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이대로거든요.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입니다. 지금의 나, 있는 이대로의 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지금 이대로의 나, 지금 이대로의 나의 삶, 지금 이대로의 나의 조건, 지금 이대로의 나의 외모, 지금 이대로의 나의 성격, 건강, 지금 이대로 처한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비둔다, 냅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소리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는 걸 해야지 이거 받아들이는 거 하는 겁니까? 삶은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이 키가 이미 나는 이 키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죠. 내 머릿속에서만 난 이 키가 너무 작아 싫어. 난 더 커야 돼.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계속 반발심을 가지고 난 더 크고 싶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웠을 뿐이지 내 얼굴은 못생겨서 난 싫어라고 생각으로만 힘들었을 뿐이지 이 못생긴 얼굴을 삶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죠? 완벽하게 우리는 우리 삶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분별심이 내 얼굴은 못났어 난 더 이뻐져야 돼 더 건강해져야 돼 하고 계속 생각이 태클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태클만 없으면 어때요? 이미 이대로 괜찮아요. 꽃다지가
강렬한 장미를 보고 발밑에 꽃다지 노란색 꽃까지도 않은 냉이꽃 꽃다지 같은 그 볼품없는 꽃들이 나는 강렬한 장미꽃을 보고서 나는 장미꽃이 될 거야. 난 내가 장미꽃이 되지 않으면 난 인생이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어. 난 항상 볼품없고 왜소하고 남들 앞에 가면 기가 죽어 항상. 왜 장미꽃들 옆에서 내가 서 있으니 항상 기가 죽는 게 당연하지. 나는 장미꽃이 되기 전에는 행복해질 수 없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꽃다지가 계속 괴롭죠. 그걸 그 생각을 믿는 동안은 계속 괴롭습니다. 근데 문득 깨달았어요. 중도를 깨달았어요. 불이 중도를 실천했어요. 아, 나는 꽃다지구나. 그 누구와도 비교 분별하지 않았어요. 분별심을 내려놓고 비교하지 않고 꽃다지를 인정하고 꽃다지를 허용하고 꽃다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꽃다지. 오케이, 나는 꽃다지야. 난 이대로 괜찮아. 난 키가 크진 않지만 난 이대로 좋아. 볼품 없지만 이 은은한 노란 이 은은함이 좋아. 꽃다지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 꽃다지의 괴로움은 끝납니다. 장미가 되고자 했던 꽃다지의 괴로움은 그때 끝나는 것이지 장미가 되고 나서 유의조작으로 애써서 노력해서 장미가 되고 나서 성형수술을 하고 장미가 되고 나서 그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꽃다짐을 받아들일 때 아, 이미 나는 있는 이대로였구나. 꽃다지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보다 꽃다지를 좋아합니다. 얕은 그런 볼품없는 꽃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봄날 꽃봉오리도 미쳐 다 열리지 못한 제비꽃을 보고 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 아래 있는 듯 없는 듯 제 인생에 그동안은 눈에 띄지도 않았던 이런 작고 여린 친구들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것은 감동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저마다의 빛깔이 있고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만 자기 생각이 앞서서 나는 더 건강해야 돼, 더 예뻐져야 돼, 더 돈이 많아져야 돼, 내 남편은 나한테 잘해야만 돼, 지금 문제 상황이야, 자식은 지금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이 만든 취사간택심,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 취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거를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그리고 그대로 돼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할 것은 없다. 지금 이대로를 완전히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면 그것이 중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근데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 애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것도 아니죠. 이미 받아들여주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내맡겨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나라는 개체적인 어떤 자아가 따로 있어서 내가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아잖아요. 이 무아에 대한 얘기 차차 드리겠지만 그래서 완전히 내맡겨버리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 소리는 중립이죠.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왔다 가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뭐 좋을 게 있고 나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는 중립적인 겁니다. 이렇게 인연따라 세상은 왔다 가요. 남들이 나한테 욕 한마디 한 것도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입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생각 고요히 하고 싶은데 고요히 안 되잖아요. 내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상대방 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욕하는 거는 자기 인연이지 자기 업이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 부처님께서 막 그 음식을 나쁜 놈이 나를 죽이려고 음식에 독약을 타서 음식을 진수성찬 차려서 나를 위해서 딱 준비해줘도 내가 안 먹으면 그 독약은 누구 거냐? 그 사람 거다. 준비한 그 사람이 공연이 힘들게 준비했다가 내가 안 먹고 돌아가면 그 사람 거지 내 게 아니다. 치우는 것도 그 사람이 치워야 된다. 안 받으면 그뿐이다.
이 소리는 그냥 왔다 간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이 소리에 좋아서 집착하거나 싫어서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 10년째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죽이고 싶고 살인 충동까지 느껴가면서 정신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동안 죽을 것 같아서 모든 심리상담, 정신치유 뭐 다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대. 왜? 남편이나 자식에게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엄마 진짜 이상하다. 저게 왜 엄마는 그렇게 저거 스트레스를 받냐. 이해를 못하겠다.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엄마는 이미 지금 정신병에 왔다 갔다 하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처음에 꿍 했을 때 그게 공황장애까지 갔을까요? 안 가요. 그 스트레스가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네 번 쌓이고 이 쌓이는 걸 내가 나로 취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 소리만 들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야 를 취해가지고 오치원으로 취해가지고 그게 10년 동안 쌓여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거대한 공룡처럼 커져버렸어요. 왜? 실체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데 이게 그렇게 나를 정신병 오게 할 정도로 괴롭히나요? 안 괴롭혀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괴롭혔을까요? 내 마음이, 내 인식이 그것을 그렇게 거대한 공룡으로 키워버린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 세상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여기저기 심리치유하고 뭐 다양한 데 다녀봤대요. 다녔더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방법 저 방법 다 가르쳐주더래요. 어디서 병원 약도 주고 다 해봤답니다. 10년 넘게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대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죽을 것 같다. 정말 내가 이러다 못 산다. 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도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점으로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나름 안정은 되고 있고 스님에게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어요. 그거를 내가 싫다라고 해석하고 싫다라고 해석한 거를 취해서 내가 그걸 거부하려는 마음, 이 층간소음이 들릴 때마다 막 그 거부감이 극도로 커져가지고 이 거부감이 공룡이 되어서 나를 집어삼킨다. 그 싫어하는 마음이 나를 막 집어삼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마음이 우스 일어날 때 그 싫어하는 마음은 실제가 아니다.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 내가 만든 허상의 거부감 있잖아요. 허상의 거부감이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걸 또 없애야 된다는 마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없앨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없애려는 마음이 내가 만든 허상의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와 싸우니까 힘만 빠져요. 진이 빠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허상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나만 진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싸우는 방법으로는, 싸워 이기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심리학 쪽에서도 그런다 그러대요. 심리학의 지금까지 근 100년 가까이의 역사 속에서 심리학의 흐름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공황장애니 어떤 장애가 있으면 장애라고 판정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도용해서 그 방법으로 이걸 싸워 이기는 방법이었다 그래요. 꽤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써먹었다 그래요. 근데 심리학이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결론을 냈어요. 어떤 심리치유 방법도 이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근원적인 치유는 되지 못한다. 잠깐잠깐의 효과는 줄 수 있지만 근원적인 치유는 되지 못한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3세대 심리학인가 뭐 4세대 심리학인가 해서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마음 챙김, 알아차림, 윗바사나를 기반으로 한 존 카바츤 박사가 윗바사나를 그대로 도용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윗바사나를 자기식대로 재해석해서 만든 게 MBSR이 아니고 윗바사나를 그냥 그대로 구조화시킨 게 MBSR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버드 이거 창시하신 존 카바츤 박사가. 이거는 그냥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불교다. 종교색 제일 뗐지만. 근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라고 낙인 찍는 것부터가 일단 그것부터가 문제를 양산하는 거였다. 문제라고 낙인 찍을 필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해라. 그것과 함께 있어 주어라. 왜 지금 이것이 진실인 이것과 함께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고 그것과 함께 그냥 있어 줄 뿐이지, 그것과 함께 존재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애써서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지금 심리학, 심리치유, MBSR이거든요.
목사님, 신부님들, 석사, 박사, 심리학, 석박사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지금 윗바산하고 계세요. 말은 MBSR이지만 그걸 통해 엄청난 치유를 경험하고 계세요. 이 윗바사나가 진정한 윗바사나는, 근데 이제 한 가지 뭐랄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윗바사나가 이렇게 구조화되고 조직화되고 수행법화 돼버리면 벌써 무위법이라는 이 윗바사나가 유위조작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남방불교에서 시작되고 있는 근자에 막 개발된 다양한 수행처소에서의 다양한 윗바사나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그런 다양한 윗바사나 기법들을, 심지어 어떤 스님은 그거는 초기 불교가 아니다, 그건 막 쓰레기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스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런 방편의 효용가치는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게 과도하게 구조화돼버리면, 조직화돼버리고 수행법화돼버리면 본래의 불이 중도라는 이 윗바사나의 진정한 의미를 잃게 돼버려요. 여러분, 억지로 알아차림해야지 이 소리 듣습니까? 이걸 억지로 알아차림해야 이걸 봅니까?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지요. 애써야 되는 게 아니죠. 알아차림하는데 왜 애를 써요? 알아차림 애써서 막 깨어있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깨어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깨어있어요. 본성이 저절로 알아차려요. 이걸 진우스님 같은 분은 공적 영지심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어요. 공적해 텅 비었지만 이렇게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린다, 저절로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성품이에요. 불이 중도를, 이제 불이 중도를 팔정도라고도 하고 이것을 사념처라고도 불러요. 그 사념처가 바로 윗바사나예요. 사념처가 뭐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분별한 필터를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이건 좋고 저건 싫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분별 없이 윗바사나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까 그 보살님이 처음에 그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보살님이 그 답을 듣고서는 한숨을 푹 쉬었대요. 이스님 그런, 그렇지, 내가 뻔하게 예상하는 답을 보내셨구나. 내가 맨날 듣던 법문, 맨날 하던 얘기, 또 그 얘기, 저거 가지고 내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됐지, 스님한테 뭐 메일을 보냈겠어요?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저 얘기, 그러고 그냥 덮어놨대요. 한번 읽고, 근데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더 그래가지고 며칠 안 있다가, 안 되겠다, 저게 내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내가 다 아직 깨닫지 못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근데 더 이상 내가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는데, 저 스님의 저 말 외에는 내가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는데 하고, 그거를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거 여기서 내 답을 찾자는 마음으로 몇 번을 다시 읽었답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에 층간소음이 딱 울릴 때, 그때 그걸 피해 달아나가는 화를 냈었는데, 그게 이제 딱 울리자마자, 아 이제 여기가 내 선빵이구나, 층간소음이 딱 들리는 그 자리 밑에 딱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그냥 허용해주고, 그 소리가 그대로 내가 100% 허용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마음을 열고 그 소리에 완전 내맡겨버렸어요. 나를 완전히 허용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처음엔 욱하고 막 반발하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욱하고 막 화가 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허용해줬어요. 화가 나든 말든, 그게 나를 어떻게 짓누르든 말든 그대로 허용해주고 완전히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순간 그냥 계속 같이 있어주기 시작했어요. 이 보살님 표현이, 그것은 자기 지금 10년 만에 너무 아무것도 아닌 변화였지만,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수행인 것 같아,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수행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자신에게 이것은 완전한 전환과도 같았다. 이 문제에 대한 전환,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문제가 저게 문제라고 생각했잖아요. 내 밖에 문제가 있어, 저걸 내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싸웠잖아요. 근원적인 전환이었다. 어떤 전환이었냐, 문제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속을 뛰어들어야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저 선을 이제 구조화시킨
가나선으로 구조화시켰던 그 대혜스님께서 서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제자가 물어요.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을 때,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 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혜스님 뭐라고 하셨냐면, 용광로같이 끓는 불 속으로 피해라. 막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피해라. 그 열기 속으로 그게 어찌 피하는 겁니까? 그건 그 타 죽으라는 얘기지. 바로 그것이다. 그 속으로 뛰어들어라.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그 불길 속에, 불길 바깥에 서서 나는 불길에 가까이 가면 난 죽을 것 같아. 이 불길을 없애야 돼. 근데 이 불길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불길 옆에서 불길을 피해 도망가야 된다고 막 생각만 하면 계속 괴롭죠. 답이 없어요. 내 인생의 층간소음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불과 싸웠는데 불을 없애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조작으로 이걸 바꿔야 됐었는데, 내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사라져. 본래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고 불길만 오롯이 남아요. 불길은 불길을 뜨거워할까요? 불길은 불길을 피해 도망가려 할까요? 불길은 무서워할까요?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보살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한 달쯤 지나고 답이 왔습니다. 스님, 그냥 그동안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 조금씩 호전도 되었다가 또다시 악화되고 호전되었다 악화되고 그런 정도 수준의 호전이 아닙니다. 너무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벌써 답을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또 옛날처럼 잠깐 괜찮았다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고맙다고 전화가 이제 뭐 문자도 뭐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 표현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주니까 문제가 사라지더라. 이게 너무 놀랍,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달마 스님 상좌가 이제 달마 스님이 해가, 2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이 찾아왔죠. 달마 스님에게 뭐 괴롭습니다. 괴로움을 없애주십시오. 이랬죠. 달마 스님이 뭐라 하셨어요? 괴로움을 가져와 봐라. 괴로움을 가져와 봐라 했더니 이 괴로움이 어딨지? 하고 이 괴로움을 찾았어요. 분명히 좀 전까지 내 마음이 불편했는데 막 불편했는데 이 불편한 마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았더니 보았더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다라는 것은 이것이 저것을 본다라는 분별의 봄이 있는데 윗바사나의 봄은 어떤 봄이냐면 이것이 저것을 보는 봄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나와 보는 것이 없는 완전히 그 두 개가 하나가 된 봄이에요. 우리가 설악산 같은데 딱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해가 쫙 뜰 때 우와 하면서 생각이 딱 끊어지고 그냥 말문이 막히고 말 그대로 물아일체가 되잖아요. 그거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냥 감동을 받거든요. 그 순간이 완전 하나가 되듯이 진짜로 생각 없이 바라볼 때 그것과 내가 없어요.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하나의 본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함경 니까야에서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해라. 보는 내가 보는 것을 보는 것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 말이 무아니비서신의 무색상행 미축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라는 소리예요. 18개가 공하다는 소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12초 18개가 공하다 이 소리거든요. 그거는 둘로 셋으로 18개로 나뉘는 게 아니다. 통으로 하나다 이 소리예요. 그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문제를 가져오지 않게 돼요. 동일한 방식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중도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바깥의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중도는.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문제와 하나가 되고 그 문제를 완전히 허용하고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근데 그것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전환이지. 중도는 문득 한 생각 돌이켜서 바깥에 문제가 있어서 저 문제 해결해야 돼 하고 바깥으로 치닫다가 문득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문제 근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본래 공했구나, 이게 본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본래 면목이라 그래요. 본래 아무 일 없던 자리, 본래 불성 자리, 본래 자기 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공부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중도가 실천이 된다. 이 중도를 실천하게 되면 이제 아주 간단하죠. 중도 실천하는 건 어찌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면 돼요. 여러분이라는 민들레를, 진달레를 그대로 허용해 주면 돼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허용한다고 해서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되 추구한 법 없이 추구하는 것이지. 열심히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왜? 그 추구한 것이 달성된 다음에 행복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대로 좋은데 내가 내 가슴이 뛰니까 가슴 뛰는 걸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결과는 내맡기고 완전 내맡기고 살아요. 그래서 완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전히 내맡기게 돼요. 뭐에 내맡기는지 몰라요. 근원에 내맡기게 돼요. 진실에 내맡기게 돼요. 하나라는 이 진실에 완전히 맡겨버리게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지혜로운 수행자는 마른 통나무가 강 위를 이렇게 떠가는 것처럼 살아라. 그게 중도의 길이다. 마른 통나무가 강 위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흐름에 따라 흐를 뿐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두 길로 나오면 사람들은 난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왼쪽이 좋을 것 같아, 자기도 모르면서 어디가 더 좋은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은 왼쪽으로 가야 돼 하고 막 취사간택을 하려고 하는데 통나무는 취사간택 안 해요. 그냥 흐름에 내맡겨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어디가 더 좋은지 난 모른다, 오직 모를 뿐 하고 맡기고 흘러요. 가다가 옆에 풍경이 좋은 게 있어도 난 저걸 더 볼 거야, 저걸 보기 위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보면 좋은 거고 흘러가면 또 다른 걸 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완전 힘을 빼고 흘러가는 통나무, 마른 통나무처럼 인생을 살아라. 삶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힘을 빼고 완전히 내맡겨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허용하는 길이고 그게 완전히 내맡기는 길이에요. 나라는 참된 진실의 실상에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지 않아요. 법이 살아요. 진리가 살아요. 부처님이 내 삶을 알아서 살아가요. 내가 애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편할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왜? 내가 결론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법이 결론 내요. 법이 알아서 법의 길을 가요. 내 길을 가는 건 내 길이라는 게 없어요. 차차 이제 왜 내 길이 없는지, 나라는 게 왜 없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맡기고 완전히 삶의 흐름을 허용하고 살게 된다면 그게 부처님의 불의중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볼뿐이지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볼뿐이라는 윗바사나에는 항상 지관이라고 그래요. 멈출 지자, 볼관자. 멈추고 본다. 분별심, 생각, 해석을 멈추고 그냥 본다. 그게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에요. 멈추면 뭐가 보여요? 법이 보여요. 법이.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공적한 텅 빈. 그러나 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공적 영지심이 드러난단 말이죠.